막상 대학에 가면 공터에 그냥 덩그러니 놓여서 있는 미아 같은 느낌이야. 나는 돈을 추구하는가? 명예를 추구하는가? 네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답을 제일 선명히 찾는 기간이야, 대학생 때. 어쨌든 고등학교 공부는 뭔가 정형화된 방식이 있으니까 저도 똑같이 잠을 줄이고 그 시간을 외우고 문제 풀고 하면서 뭔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는데 대학교 공부법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목표와 방향과 방법이 있었다. 훌륭한 방법을 성취한 사람들의 루트를 따라서 롤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하면 공식 같은 게 있었어. 너는 이제 서울대를 갔잖아. 어떤 사람이 고2, 고3이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네가 조언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도끼는 있어야 되고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고 너가 조언할 수 있는 거랑 똑같아. 나도 누가 학원 강사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그런 루트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내가 해봤으니까, 거기까지 가봤으니까. 근데 막상 대학에 가면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부생 때는 공터에 그냥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미아 같은 느낌이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꿈은 있긴 하지만 막연하고 이 꿈이 잘 설정된 건지도 모르겠고 이 꿈을 쫓아갔을 때 끝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두렵기도 하고 여기에 답은 나와의 대화야. 자꾸 추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모든 이 고민이 없으면 구체적인 답이 안 나와. 나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네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답을 제일 선명히 찾는 기간이야, 대학생 때는. 나는 돈을 추구하는가? 명예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정말 내 삶에서 찍을 수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가? 아마 너의 답 중에는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거지만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보고 싶다라는 게 분명히 있었지? 아니야. 돈이 제일 크니? 스스로와 생각해보는 거야. 나는 무엇을 가장 크게 지향하는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그 고민의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막상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실제 강사가 돼버리잖아? 그 고민할 시간이 없다? 지금은 황량한 벌판에 미아처럼 덩그러니 떨어져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는 기간이야. 그 방향은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나 혼자 대화로 답을 찾을 수 없으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선택들을 책을 통해 좀 배워야 돼.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아, 나는 이런 걸 추구했구나. 이걸 원했구나. 그럼 이걸 위해 도전해야겠다. 이걸 결정하는 시간?